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대행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괴수동에 있는 써니다육입니다. 써니다육에 있는 달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도 새롭게 준비해 주신 달들 이렇게 예쁘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차분차분하게 설명과 함께 구성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요 번호 선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선택입니다. 8만원부터 10만원 세트와 그리고 저기 고급창 큰 대풀까지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보시고서 여러분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세요.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보여드립니다. 1번은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 구성으로 해서 8만원이에요. 8만원이니까 하나에 여러분 8,000원에 가져가신다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1번 세트에 멜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10cm 정도 되고요. 멜즈 이렇게 지금 붉게 연한 붉은색으로 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묵은등입니다. 요거 멜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블루 드래곤이 와 요거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블루 드래곤 여기 집어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달맞이가 있는데 와 건강하고 아주 쌩쌩하고 짱짱합니다. 이두 얼굴이에요. 전체 사이즈 한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달맞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스톤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빨갛게 그 선과 물듬이 있으면서 이렇게 초록빛이 진하게 들어오면서요 나중에 좀 연해지겠죠. 연해집니다. 요것도 한 10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골드스톤 들어갔고요. 그 다음 애플킨 와 물듬이 여전하죠. 요것도 8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가지고 있고요. 애플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로라가 있는데 요거 보세요. 뽀얀 백분과 그 넓은 환엽이에요. 환엽에 핑크빛의 물듬도 있습니다. 이런거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스테이트 금을 넣으셨어요. 이거는 목대가 아주 굵은 목지라가 된 이런 색깔의 사이즈인데 색깔의 그 입장이에요. 입장이고 사이즈 10cm 넘죠. 외두 목대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스테이트 금 들어갔고요. 이 아이는 블랙 탭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아이 이쁘죠.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손톱 길이가 살짝 길어요. 요 아이 들어가고 1번 세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디 스페셜인데요. 요건 사이즈 작아요.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빨갛게 지금 물이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TM이 있어요. TM도 9cm 정도 나와 보여요. 요거 TM도 묵은등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총 10종이에요. 10종인데 8만원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번 세트고요. 그 다음에 2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2번입니다. 2번은 우와 이거 너무 이쁜데요. 옛날 마리아인데요. 세상에나 빛감 보세요. 가운데 이 여름에도 이렇게 빛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옛날 마리아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드 스페셜인데 레드색으로 물 들어온 거 보세요. 이것도 묵등이에요. 10cm 넘어요. 요 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샤론스톤. 샤론스톤 우와 샤론스톤도 넣으셨어요.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샤론스톤 이렇게 몸값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샤론스톤 요거 넣으셨고요. 먼디 스페셜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한 7cm 정도 돼 보이고 빨갛게 지금 물 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맥라이징. 맥라이징은 아주 진한 빨강으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지금 빛감을 살짝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한 8-9cm 정도 돼 보이고요. 맥라이징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골드 동호는 맑게 노랗게 물을 내준 아이죠. 이런 건 7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골드 동호는 동훈이에요. 동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가 아주 큰 아쿠아민트 이건 10cm가 넘어요. 이 아이도 묵둥이고요. 지금 보시면 입장이 끝에만 살짝 물듬이 있습니다. 아쿠아민트 민트색으로 물을 내주는 그런 아이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카시오 조금이 한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환엽으로 봉황 필이 나네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요것도 멀리서 보여드려요. 8cm 풀분이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고요. 와일드 브러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것도 사이즈는 8cm, 8-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램핑크가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와 이런 거는 뭐 10,000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램핑크 이런 사이즈로 해서 물 들어오면 되게 이뻐요. 이거 글램핑크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둘, 넷, 여섯, 여덟, 10종, 10종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알차게 이렇게 세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요거는 2번 세트에서 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입니다. 여기 오렌지 에보니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얼굴입니다. 묵둥이들이에요. 묵둥이들 오렌지 에보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첼로. 오, 첼로도 넣으셨네요. 와, 첼로 좋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9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요것도 가격대가 있는 아이거든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아이 이름 뭘까요? 이거 멜즈가 아닌가?
밀즈 닮았는데요. 사장님께 여쭤보고요. 아이고. 사이즈는 7cm 정도. 그 다음에 이건 한스 에보니입니다. 한스.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한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와, 백봉을 넣으셨는데요. 이건 백봉이에요. 우와. 백봉 색깔 너무너무 예쁘죠? 10cm 넘어요. 백봉 넣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 골드 스테이트 금을 여기도 넣으셨어요. 묵둥이 색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몽블랑. 와, 몽블랑을 넣으셨네요. 요것도 한 8cm? 8,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몽블랑도 이쁘고요. 자이언트 핑크. 와, 핑크색 물듬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이것도 한 8cm 정도 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요거 모닝스타. 군생이네요. 여기 자우가 한 개, 두 개, 세, 네 개, 다섯 개 달려있고요. 엄마, 이렇게 있습니다. 모닝스타입니다. 요런 얼굴. 10cm 넘고요. 전체 사이즈 10cm 넘습니다. 그 다음에 파드마. 파드마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듬이, 하, 진짜 안 빠졌다, 이거. 10cm 넘어요, 사이즈는. 파드마예요, 파드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10cm, 10종, 10종이에요. 10종으로 해서. 이것도 8만원이고요. 이거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먼저, 이 아이, SP. 와, 근데 사이즈 너무 좋죠? 이거 10cm 훨씬 넘는 그런 사이즈 묵둥이, SP 창이고요. 그 다음에 달맞이가 여기도 2두로 들어갑니다. 이쁘죠? 달맞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군생 2두로 들어갔고, 이 아이는 이브닝 스타입니다. 요거 8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외모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세대 곰마리아. 곰마리아를 넣으셨어요. 1세대 오리지널이라고 써 있어요. 곰마리아를 들어갔습니다. 요거 자가도 묵은둥이네요. 보니까. 요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골드동은 여기도 넣었습니다. 골드동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7, 8 정도 사이즈 나올 것 같고, 샴페인, 그린 샴페인인가요? 요렇게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샴페인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터닝입니다. 스터닝 요것도 10cm 넘어요. 스터닝 넣으셨고요. 스터닝 이 아이도 물 빨갛게 들어준 아이예요. 요 아이 들어갔고, 샤론스톤을 여기도 넣으셨어요. 한 8cm 정도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 스페셜, 레드색으로 물 들어온 아이예요. 지금 보시면 뒤에 입장이 보세요. 레드 색깔 있죠. 요 아이 묵은둥이고요. 요 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넣어주셨습니다. 10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빨갛게 물 들어주는 크리스마스예요. 이렇게 해갖고 모두 10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4번이에요. 4번 세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와, 이거 스텔라 아니야? 스텔라입니다. 5번 세트. 와, 이뻐요. 빨갛게 지금 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스텔라. 사이즈 한 10cm 정도 될 것 같고. 와, TM도 들어갔어요. TM. 요 아이는 9cm. 8에서 9cm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묵은둥이고요. 그 다음에 카시오 조금, 이 아이는 작아요. 한 7cm 정도 돼요. 근데 빛깔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어요. 이쁘죠? 카시오 조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딥블랙. 사이즈 좋습니다. 이건 10cm 정도 돼요. 라인 진하게 지금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들어갔고, 세상에 이런 거 다 8,000원대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10종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SP. SP에요. 이거 묵은둥이에요. 사이즈 좋아요.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SP. 아이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애플, 퀸. 이 아이 빛감 예쁘죠? 이것도 한 8cm 정도 돼보여요. 애플 퀸이고요.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도 넣습니다. 이런 거 7cm 정도 되고요. 동은 마리아입니다. 동은. 새벽별. 거의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 들어가고, 맑게 물들어져요. 이런 거는. 손톱끝만 빨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란다. 미란다. 이 아이도 한 9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 아이 들어갔고, 오리지널 탈론을 넣으셨네요. 탈론은 아주 빨갛게 물들어진 아이거든요. 탈론까지 해서 10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10종 해서 이것도 똑같이 8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6, 7, 8, 9, 10, 11, 12, 13번까지는 10만원이에요. 10만원. 10만원에 구성된 거는 이제 사이즈가 크고 품종이 고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6번 봅니다. 6번 몽블랑이에요. 요거는 10cm가 넘어요. 지금 물좀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10cm가 넘는 몽블랑. 화분을 포함하지 않고 뽑아서 가요, 여러분. 몽블랑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인데, 요거 몽블랑을 넣으셨어요. 요것만 해도 제가 이거는 2만원 넘을 것 같은데요. 몽블랑 들어갔고요. 요거는 호주 에보니. 묵은둥입니다. 호주 에보니 사이즈 좋아요. 10cm 넘고요. 호주 에보니 빨갛게 물들어온 아이예요. 호주 에보니 들어갔고요. 토스카넬리도 가격대가 있죠.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이것도 한 9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타미리스 요것만 해도 여러분 보시는 가격, 사이즈는 한 8, 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들어가고, 마프랑. 이 아이가 가격대가 있는 아이죠.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온 거 보이세요. 사이즈도 커요. 10cm가 훨씬 넘습니다. 와, 요것만 해도 4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마프랑.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세트 가격 10만 원이니까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6번 세트 요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여드려요. 7번 10만 원입니다. 7번부터 13번까지 13번까지죠. 요거는 옛날 마리아가 이렇게 빛감 빨갛게 물이 들어왔네요. 10cm 넘어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슈퍼 히어로입니다. 요거 10cm가 넘어요. 10cm가 넘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묵은둥이에요. 색깔 정말 막죠. 옥색으로 이거 들어갔고 레드 타이거 말이야. 와 요거 완전 가격 쌩은 아이잖아요. 그거 한 10cm 조금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들어갑니다. 10cm 정도 되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철한데요. 원종 마리아 철한가? 원종 마리아 철하네요. 와, 이뻐요. 색깔 보세요. 대박이죠? 완전 이쁘네요. 10cm 넘어요. 요거 들어갔고, 레드 티아라, 이 아이도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이쁘죠? 10cm 넘어요. 이 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쿠아 민트. 사이즈 10cm 넘는 아이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해갖고 6종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10만원. 7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이에요.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독일 에보니가 들어갔습니다. 독일 에보니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되는 독일 에보니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텔라도 넣으셨네요. 스텔라도 그냥 9cm 정도 나와 보여요. 뒤에 빨갛게 물들어온 거 보이시죠? 요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탈론, 오리지널입니다. 묵은둥이에요. 이것도 10cm 넘는 사이즈고요. 이쁘죠? 옥빛하고 이렇게 빨간색의 손톱이 이쁘네요. 이거 들어갔고, 와, 오리지널 도감마리아를 드셨는데 화분에 심겨놨습니다. 이거는 10cm 훨씬 넘는 오리지널 도감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것도 넣었어요. 이건 화분 포함하지 않고 다 여기만 가는데요. 와, 가격 이것만 해도 굉장한데, 여기 10만원 세트에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러스트 네일 물들어주면 진짜 이쁘네. 이거 사이즈 크네요. 한 15cm 될 것 같아요. 러스트 네일을 넣으셨습니다. 이런 아이로 해서 손톱 길이가 길어요. 러스트 네일. 그리고 물듬 빨간색으로 해서 들어주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러스트 네일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8번은 이렇게 5종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홀리데이 사이즈 아주 좋네요. 10cm가 넘어요. 홀리데이로 이렇게 드셨어요. 요건 노란 빛으로 해서 꽃봉오리처럼 크고요. 젤리화가 되는 아이예요. 요거 홀리데이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 보세요. 요것도 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스텔라 넣으셨고, 와, 여기는 제클린을 넣으셨네.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돼 보여요. 요거 넣으셨고, 플로라 아까 전에 몇 번에 있었죠. 1번에 그 플로라랑 똑같은 플로라. 이것도 10cm 넘어요. 요 아이 100분 살짝 있습니다. 요 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완전 큽니다. 이거는 딥레드 레드색으로 빛감 주는 아이. 와, 이 사이즈 10cm 훨씬 넘어 보이죠. 너무 이쁘죠. 요거 딥레드를 넣으셨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아이 넣으셨고, 딥블랙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라인 보세요. 완전 진한 검붉은색의 라인입니다. 옥빛과 조화가 아주 잘 되죠. 딥블랙 10cm 넘고요. 홀리데이 아까 보셨고, 이렇게 해서 6종에서 여기 9번 세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10번 오리지널 레드 다이아몬드를 넣으셨습니다.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빨갛게 물들어준 아이죠. 레드 다이아몬드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체르니 보세요. 요거 한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넣으셨고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 넣으셨습니다. 와, 사이즈는 작아도 빛감이 이렇게 이쁜 거 보이세요? 요것도 한 8cm 내지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화분에 심어놨는데 마리아 SP. 빛감 근데 너무 예쁜데요? 보시죠. 묵은둥이에요. 사이즈 10cm가 넘고 마리아 SP 이 아이 넣고요. 뽑아서 보내드려요. 비스트 자이언트. 와,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든 너무 예쁘죠? 요것도 사이즈는 훨씬 더 10cm보다 크죠? 요거까지 해갖고 총 해서 비스트 자이언트까지 해서 총 이렇게 해서 얼마냐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번이에요.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카멜롯. 우와, 카멜롯 사이즈 아주 좋아요. 환엽에다가 자구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와있어. 넓은 환엽에 빛감도 너무 예쁜데요. 12만원이네 이게. 와, 요거 하나로 끝나는 세트인가 봐요. 와, 요거 넣으셨고요. 이쁘죠, 여러분.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 보세요. 자구도 많이 달고. 요거 들어가고 레드 타이거. 와, 요것도 예쁘네요. 요것도 한 8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 들어갔고, 딥 레드 아까도 있었죠. 사이즈 이것도 10cm가 훨씬 넘는 그런 사이즈고요. 레드색으로 해서 물 아주 빨간색으로 예쁘게 들어온 아이예요.
요렇게 해갖고 3종에서 요건 11번으로 해서 이것도 똑같은 가격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레종 화분에 심어놓으셨는데, 와, 이거 자고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거 레종이에요. 레종 사이즈 아주 좋아요. 15cm가 넘는 군생인데, 이거 빨갛게 물들어나요. 아주 진짜 빨강, 진한 빨강, 가짜 빨강도 있나? 진한 빨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이즈는 15cm 이상 되고, 자고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레종, 군생, 중 사이즈 들어가고요. 피어리스가 세상에 이렇게 커요. 15cm 이상은 될것 같아요. 와, 이쁘죠? 피어리스 들어갑니다. 피어리스 이렇게 생긴 아이 아주 대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비스트 자이언트를 이렇게 넣으셨어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 이것도 10cm 훨씬 넘고요. 그 다음에 루나솔라, 와, 요것도 10cm 넘는 아이로 들어갔어요. 100분 뿌옇게 있어서 너무 이쁘네요. 빨간색으로 물들어온 아이고요. 펄 그레이, 요 아이고 옆에 자고가 철학기가 있어요. 루나에 들어갑니다. 그레이빛으로 해서 물들어온 아이. 이런 아이들은 손톱끝이 아주 빨갛게 바뀌면서 뒤에 입장에 이제 핑크색으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겉에 빨간 물듦이 살짝살짝 보여요.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5종이거든요. 와,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12번 세트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딥 블랙. 화분에 심어놨지만 여러분 뽑아서 갈 거고요. 한 10cm 정도 됩니다. 10cm. 아주 검붉은 라인에 딥 블랙 들어갔고, 우리 오리지널 묵은둥이. 그 다음에 블루 드래곤. 와, 사이즈 완전 좋은데, 이거는. 블루 드래곤 보세요. 블루 드래곤. 입장 넓은 환엽에,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져 있는 봉황 필이 나죠? 우와, 사이즈 완전 좋아. 이것도 한 4, 5cm? 될것 같아요. 블루 드래곤. 사이즈 큽니다. 요거 들어갔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네요.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양쪽으로 자국이 있어요. 아주 레드색으로 물들어주 진짜 이쁘네요. 이거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사이즈는 10cm 넘고 묵은둥이고요. 자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종에서 여기 13번으로 해서 이렇게 10만 원에 들어가시면 되시고 화분에 심어준 것은 여러분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다육이만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소개 다 했어요. 13번까지 해서 지금 5번까지는 8만 원이고 6번부터 해서 13번은 여러분 10만 원 세트 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빛감이 여름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빠진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여름에는 뭐 저기 보시면 국민다육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을 다 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상이지만 또 이렇게 묵둥이 아이들은 좀 물을 애기보다는 덜 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흥 개수동에 있는 써니다육이고요. 저는 행복한 꽃 하나다육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행복한 토요일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는 써니다육의 화분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 영상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꽃 하나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